강모님 눈 처음 보시죠? 네. 예뻐요. 몇 살 됐나요? 네. 예뻐요. 눈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언니나 뭐 푸네. 베트남. 살살하게 오는데 예뻐요. 그렇게 춥지 않고. 홍락 남매냐? 냅냐? 냅나. 어이, 나 애나 너이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역시의 전기 히터. 전기 히터? 이거 전기 난로 겸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좀 써보려고요. 왜요? 아, 여기 작업할 때 좀 잠깐 쉬고 이럴 때 손 좀 녹이려고. 추워서. 네, 추워서. 오. 오. 우와, 엄청 따뜻해. 따뜻하네요. 우와. 엄청 따뜻하죠. 좋다. 따뜻해요? 완전 따뜻해. 네. 손 대봐요. 아유, 나도 여기도 따뜻해졌어요. 와, 이거 효과 좋다. 좋네. 이거 전기 많이 쓰세요? 이건 전기는 좀 써요. 근데 여기는 뭐 조금씩 쓰고 이럴 때는 이게 좋아요. 좋네. 이렇게 좀 쓰면 좋네. 이거 엄마 추울 때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그치? 앉아서 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마 장모님 저기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좀 따뜻하게 쉬고 이럴 때 이거 펴놓고 쉬면은 좋습니다. 훈훈해지거든. 문 닫아보면요. 엄마 지금 이거 아직 몰라요. 뭔지 몰라요? 네. 차이가 뭐 갖고 온지 몰라요? 네. 네. 좀 이따가 놀래해줘요. 네, 놀래줘요. 위에 의자 위에 넣어봐요. 이런 파레트이나 이렇게 해서 코코넛 먹어요? 네, 코코넛 먹을 수 있는 방법 먼저 잘 자라야 돼요. 쉽지 않아요. 코코넛 얼 것 같은데? 안 얼어요. 지금 먹으면 엄청 시원해요. 그 냉장고 넣는 느낌? 손 조심해. 네. 그러니까 이거 위험만 하고 쉽지 않다는 거. 안 해. 나중에 이거 저렇게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들게 나중에 피부 엄청 예뻐져요. 아니 조심해야 돼. 애들은 남자애들은 꼭 이런 거 따라 하다가 손 자르거든. 아유. 우리도 어렸을 적에 만지다가 손 말하지. 많이 잘랐어. 막 베고 자르고 막. 근데 위험하면 절단 사고도 나거든. 조심해야 돼. 엄마 해줘야지. 하지 말라고 해야 돼. 큰일 났네. 아이고 벌써 애기 낳지도 않았는데 애기 걱정하네. 그래요. 네. 걱정한 거 많아요. 네. 에이, 이거 엄마 드리려고 자른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또 한 번 자라야 돼. 아야. 아유. 성공. 성공이다. 자, 지금 이거 깨지면 먹을 수 있어요. 네, 톡톡톡 깨요. 네, 좀 이따가. 네. 지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매워, 매랑 라면이라. 엄마, 뭐 하세요? 땅 얼어서 이렇게 하면 땅 빠져요. 그러면 비니 볶아요? 빼줘요? 와, 매아릉은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마요. 콩간남 하지 마세요. 오빠, 오빠 어디에요? 빨리 와요. 엄마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든데? 매아 능 콩은 남노 다른 일 하세요. 매남 역 하커이. 아이야 땅이 얼었다. 아우 땅이 얼어서 안 돼요. 땅 얼어요. 땅 다 얼었어요. 오늘 완전 얼었네. 네 얼었어요. 오 이거 작업 안 되겠다. 내년 해요. 남사오. 남사오엔 남. 남사오엔 남. 이틀어 탕 하 탕 바 thì nó ấm lên đi mà chả nó hai còn đóng đá thì sao mà làm được. 엄마는 올해 안 하면은 내년은 늦,
늦는 거야, 다 늦어요. 내년에? 아. 늦어, 3월 달에 해도 돼요. 당바! 상나무 당바 하면 안 돼요. 주인들은 작업하면 돼요, 그 와, 눈 오고 있잖아요, 눈. 예, 깜짝이 예. 얼어서 안 돼요. 가지 밭에서 줄 자라요. 네, 줄 자르고 고추줄 자르면 돼요. 이제 네. 작업하면 돼요. 와. 나머지 몸에 땅 풀렸을 때 되고. 예, 깜짝이 예. 와, 와. 네, 줄 작업. 줄 자라요. 다른 작업 하세요. 그래야. 이건 안 돼. 이거 안 해도 야, 돼요. 야,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땅이 좀 풀려서 해야 돼. 아, 매어임 됐어. 눈이 와요. 내가 뭐가 됐? 눈이 와요. 여러분 강원도. 와, 눈 온다. 눈이 온다. 장모님 눈 처음 보시죠? 네. 됐어. 매달 됐나며? 네. 예뻐요. 눈 처음 보신 것 같아요. 나가 겨우니나 뭐 폰네. 베트남. 살살하게 오는데 예뻐요. 그렇게 춥지 않고. 홍랑 남매냐? 냅냐? 냅나. 어이자 에너지네. 너무 예쁘고 안 추워요. 이렇게 살살 오니까 진짜 예쁘다. 그쵸.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이에요. 오빠 아기처럼 귀엽다. 아 오늘 진짜 첫눈 오네. 네. 장모님 베트남에서 눈 오는 거 봤어요? 어, 베트남에서 해뛰어 나오면. 베트남은 니가 해뛰어? 베트남 한 번도 안 봤지. 거기는. 베트남 없어요. 높은 산도 가면 없나? 없어요. 높은 산도 없어요. 사파. 사파 가면 있지 않나? 사파 제일. 사파 제일 추워도. 사파면 낭선이고. 사파도. 이름. 춥잖아. 추운데 보기 힘들어요. 아, 눈 보기 힘들다. 거의 없어요. 그 베트남 추위가 좀 달라요. 한국보다. 같지 않아요? 이렇게 추위가 여기 좀 여기 추운데 베트남도 추워요. 그 느낌이 달라요. 네 가서 좀 체험해야 돼요. 말하면은 그런 그렇게 구분 못해요. 가자. 네 가지 밟아서 추위 자르세요. 아유 엄마 모르니까 이렇게 땅 얼어도 걱정하시네요. 네. 땅 얼었어요. 네, 얼었어요. 땅 얼어도 이렇게 비닐 빼고 싶어요. 내년 봄에 해도 돼요? 네, 내년 봄에 합니다. 올해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작업이 안 돼서? 안 돼. 홍력, 홍력. 안 돼요, 홍력. 홍력, 홍력. 홍력. 안 돼, 홍력. 아, 여기 이제 가지밭인데, 저희 고추밭은 비닐 벗기는 작업은 오는 지 힘들고 가지밭 지금 이제 비닐 여긴 다 벗겼어요. 다 제거했고 부직포도 다 이제 제거를 해서 이쪽부터 이제 오늘은 고추 줄 제거하는 작업 요거 줄 유인줄 요거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슥 안 당기가? 이거는 날카로워야 되나? 전통 낫 써야 돼요. 전통 낫 써야 되나? 네,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지금 안 됐다. 응. 아, 이렇게 잡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통 낫 써야지. 이거 길고 불편하잖아요. 길면 자르면 되지. 그럼 왜 그거 써요? 전통 낫 쓰세요. 이것도 길 때 필요하지. 허리 안 구부리잖아. 이거 써요. 이거 써도 돼. 이거 좀 무겁다. 아유. 머리. 머리, 뭐, 머리, 뭐. 머리 안 쓴다고? 머리 안 쓴다고? 아내 말 미리 이해하네. 남편 최고예요. 그래. 아유, 너무 좋다. 머리 다 알아. 명사만 얘기했는데 다 알아. 아유, 진짜 좋은 남편이네. 아내 말 듣고 바로 이해하는 거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맛있겠다. 서로 이렇게 살아서 이해해 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오빠. 자, 조심히 하세요. 눈에 뭐가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아니야. 어? 부부주가? 부부? 됐어. 그건 아니고. 어?
바람 한번 강하게 해주겠습니다. 나오세요. 줄 정리해줘요. 여러분, 엄마 줄 자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낫으로 싸요. 그런데 좀 불편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낫 좀 짧아요. 잘 자른데 짧으니까 허리 좀 많이 내려야 돼요. 엄마 빨리 하죠, 여러분. 잘 하십니다. 아직 방식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잡 bên này, đúng rồi.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낫으로 이것도 쉬어요. 아, 오케이, 잘 하고 있어요. 아, 좀 일하니까 따뜻해지네. 오늘 눈이 와요, 여러분. 옷 입고 일하니까 따뜻해져요. 오빠도 빨리 하고 있네요. 잘 하고 있어요? 쉬죠? 다 정리 줄 자른 작업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쉬운 작업. 서서 일하고.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또 뭐랑 했어요. 엄마와 오빠는 좀 느려서 그러지. 아, 느려요. 제가 임신했는데 또 뭐랑 했는데. 아유, 자두시 1등입니다, 오늘. 손 빨라요. 자, 좀 하고 점심 좀 먹읍시다. 와, 일하고 밥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냥 간단하게 김밥 먹어요. 이렇게 한번 줄 모여서 돌려요. 돌려요? 묵어요, 오빠? 묵어요? 이거 재활용 할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묵어주세요. 엄마 쓰레기 빼고 있어요. 아, 오늘 눈 많이 오네.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나요? 지금 많이 오고 작게 옵니다. 아, 오빠 비 많이 와네. 모자 써요. 아? 모자. 모자 써요? 네. 아이고야. 수고했어요. 네. 오늘 밖에 비 와요. 매번 정말 힘에. 이거 뭔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전기 난로입니다. 전기 난로? 예. 엄마 됐다 이거. 장모님 추우니까. 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명월에? 자, 여기 밥 먹어야 되니까 테이블 여기다 갖고 놓고. 자. 자, 킬게요. 오, 잘 맞나?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네. 모바일로 말하면, 그쵸? 저렇게 이렇게 하면 따뜻해져. 전기 많이 쓴대. 전기? 저거 전기 좀 써요. 예, 그래. 그래, 괜찮아. 조금씩 조금씩. 먹을 탐구야. 추울 때. 추울 때 조금씩만 손 찌면 돼요. 네. 여기 묵어야 돼요? 아, 지금 바닥에 놨더니 열이 땅으로 가고 또 너무 눈이 부셔. 너는 눈 부셔가지고 발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묵어요?
묶어주면은 조금 이제 벽에 묶는 거랑 쭉 내려야 돼 이걸? 아니 이런 정도 됐죠? 자, 해봐요.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야? 내가 딱 맞지? 오케이 하는 거 같아. 네. 오빠 이거 놓고 여기 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작업하는 동안에만 조금만 손 시리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엄마 도와줘요. 네. 자, 켜보세요. 띵띵띵. 그 느낌이 전기 네. 마을에 전기 마을에 전기 와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시골 외딴 마을에 전기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 더 켜봐요. 두 개 다 켜봐요. 띵. 아, 좋다. 장모님 어때요? 따뜻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몽. 엄니, 잘 맞나? 따뜻해요. 따뜻해요? 네. 와. 자, 여기서 이제 둘러 앉아서 우리 김밥하고, 우와, 이거 뭐야? 코코넛이에요. 코코넛 준비했어요. 네. 김밥하고 코코넛. 네. 김밥. 오늘 김밥 먹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 와, 따뜻하긴 하다. 여기까지 따뜻한 느낌 있어요. 네. 와. 따뜻하지 뭐. 야모. 네. 자, 음료수. 나 와우요, 내일 나오겠네. 음료수 드세요. 내 거 죽었어. 아, 내 음료수. 내가 코코넛 먹을게요. 아, 그럼 드세요. 네, 되게 예쁘려고. 아, 되게 예뻐져요? 네. 와, 익힘 나왔노. 오, 시원해. 막. 땅이야. 요거 뜰 때 조금 뜨는 거 이거 왜? 왜? 이거 깨진 거 오빠 새로운 거 줘. 깨졌어? 그 크크. 여기? 아니구나 이제. 깨지니까. 아, 맞아. 깨지니까 가운데 물 나가니까 엄마 못 먹어. 오늘 김밥 코코넛 맛있다. 김밥 먹읍시다. 며님. 와 오늘 눈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와 코코넛 맛있다. 달고 좋다. 차 오래간만에 김밥 먹네. 맛있다. 우리 빨리 보자. 될도록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캠핑 온 거 같아. 캠핑? 응. 추운데 이렇게 앉아서 날려 켜놓고 김밥 먹고 있으면 캠핑 온 거. 캠핑 느낌. 응. 캠핑 맛있네. 맛있죠. 엄마. 엄마도 김밥 좋아해요. 이거 하나 얼마지? 2,500원? 3,000원 살 거? 2,600원. 짜네. 참치 많이 좋아했어. 이라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물 많이 와요. 이거는 베트남에도 많지 이런 거는. 나는. 내가 본 거 같아. 욕실에. 전기 아까워서 못 써. 전기 많이 나가니까. 그래 이거. 맞아. 한 달. 한 달 15만 원 버는데 3만 원 전기 나가는 거 생각해 봐요. 아,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나? 추우면 옷 많이 입어요. 그럴 것 같아. 있는데 안 쓰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월급 200. 그런데 가스 전기값 관리비 그렇게 50만 원, 100만 원 나가봐. 못 쓰지. 못 쓰지. 그러면 추워도 나 참해야 되고 옷 많이 입어야 되고 그랬지.
추고 싶어도 능력 있어야 돼요. 전기는 좀 비싼 것 같아. 엄마가 왜 다르지? 왜? 안 맛있어? 아니야 그건 뭐. 약간 이런데? 좋아하나? 아, 엄마 맛있대. 맛있다고? 듣지 말았는데. 아니 맛있다고? 넌 성공하니? 맛있대. 안 여봐. 이거 내 안나 여기 치즈 있네. 너무 했나? 어? 치즈가 있네. 왜 엄마가 다르지? 저번에 쓰던 두루나루는 학원을 갖다 놨어요. 학원 꺼내가지고 저 주말에 한번 쓰고 갖다 놓고, 이거는 집에서 안 쓰는 거니까 이거 갖다 놓고 더 꾸준히 쓰면 돼요. 네. 한 입 줄게요 오빠. 사랑해요. 더 먹어요. 물 먹고. 어우 따뜻하고 좋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밭에 와서 줄 자르고 이렇게 따뜻하게 앉아서 김밥 먹어요. 간단하게 먹는데 우리는 재미있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따뜻하게 입고 재미있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도 따뜻합니다. 이거 등 나고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딱 좋죠? 오빠 고맙습니다. 네. 예쁘죠? 여러분 눈 많이 오고 있어요. 와 장모님 진짜. 장모님 지금 뭐 패션 봐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야 우리 정신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네 집에 가요. 가야 돼요. 작업 못해요. 눈 네. 많아서. 오후에 일하려고 했는데 네, 못해요. 눈이 많이 와서 네. 지금 집에 갑니다. 네. 일 안 타요. 해가 좀 나면은 그래도 따뜻한데 이런 네. 날은 작업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자, 차 타세요. 네, 첫눈, 강원도 첫눈입니다. 첫눈 왔어요. 네, 러러비안, 러러이, 야. 가자. 엄마는 아빠한테 눈 오는 거 자랑합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예뻐요. 뭘 왜 때리나, 뭘? 눈이 와요. 뭐랑 남지 래? 머리래 누한테 말을 들어서 자요 이래. 눈이 많이 와요 오늘 좀 추워요. 눈이 많이 와요. 추워요. 아니야.